아, 넥타이 살짝 이렇게 하면서 약간 목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반팔 팔 걷어붙이기 하게 봤는데 아니 멍청이가 돼버렸어요 이제. 안녕하세요, 간이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선보일 제품은 아닙니다. 차량 용품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평소에 이제 차박 캠핑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뭐 루프탑 텐트도 되게 좋아하고 차박도 좋아하고 굉장히 많은 차들로 차박 캠핑을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차를 구입하면서 차박 캠핑을 한 번도 못하게 됐어요. 뭐 이 질병 사태도 그러기 때문에 아, 좀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출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차박 캠핑을 되게 즐겨하는 걸 아는 제 고객님께서 그분도 차박 캠핑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최근에 SUV 차량을 저한테 구입을 하셨는데 저한테 이런 제품이 있다라고 추천을 해주시더니 어제 보니까 이 제품이 저희 사무실에 와 있더라고요. 고객님께서 한번 써보라고 너무 좋다고 강추했던 정말 너무 소중한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이 제품 뭐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트렁크 커버라고 해야 되나? 트렁크 자체에서 이제 차박을 할 때는 물론 매트도 까시는 분들도 있고 기본적인 침낭 같은 거 사용하시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뭐 5mm 정도의 엠보감이 있네요. 트렁크를 좀 항상 깨끗하게 그리고 약간 인조가죽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세탁도 되게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물 받은 제품 너무 감사해요. 이 선물 받은 제품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리고 현재 제 차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요. 같이 타세요. 자, 현재 제 차의 상태입니다. 지금 물건을 다 꺼냈는데 부속품이 엄청 많네요. 오, 이렇게 제 차는 이렇게 그냥 바닥으로 생 바닥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자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 되게 뻐근하겠죠. 물론 아직 저는 떠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구비를 하지 않았었는데 제 고객께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뭐가 되게 많아요. 여기 아이고 다 털어졌다. 아이고 뭐 되게 많은데 이게 뭐 벨크로 찍찍이도 되게 많네요. 이 제품 자체에서도 벨크로 찍찍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볼 땐 그냥 부착해도 될 것 같은데 이 가운데 부분이 들뜨나 봐요. 들뜨는 부분도 이제 벨크로를 한번 부착해서 해보고 설명서 있네. 오. 뭐 설명서 같은 거 있네요. 설명서 한번 차근히 보는데 뭐 뻔한 내용일 것 같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어디에 붙여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부착해볼까요? 별거 아니다 하면 그냥 보세요. 뭔가 부품이 되게 많네요. 벨크로 찍찍이가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옷돌이 좀 벗을게요. 자, 이런 작업할 때 남성분들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필수템. 아, 넥타이 살짝 이렇게 하면서 약간 목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반팔 팔 걷어붙이기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준비 단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구입을 하면은 이런 벨크로 같은 게 추가로 들어있어요. 벨크로가 한 32,60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많네.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벨크로 가격 아니야 이거? 진짜 많아요. 아, 진짜 많다. 왜 이렇게 많지? 우선 해볼게요. 군데군데 들뜰 수 있는 부분에 우선 벨크로를 부착을 해볼게요. 우선 제일 큰 부분 먼저 한번 부착해 볼게요. 대충 했습니다. 짠짠짜라짜잔. 아, 의자를 숙여야 된다 보다. 찍! 찍! 찌직찍찍! 찍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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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제가 잘못했네요. 벨크로가 부드러운 거랑 뻑뻑한 거랑 이제 암수가 있는데 순놈으로만 연결해야 된대요. 부위마다 다른가 봐요. 어쩐지 안 붙어 이게. 말이 돼 이게? 아, 이거 뭐야 이거. 어? 아, 아깝다. 아이씨, 아깝네 이거. 아, 바보.
아, 아까 침이 안 붙었는데 이번에 한번 다 볼까요? 벌써 땀나. 땀 보이세요? 아이고. 오, 붙는다 이제. 오, 오, 접착력. 오, 장난 아니야. 오, 오, 야, 야, 야. 오. 와. 난이도는 정말 쉬워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설명서 읽어보셔야 돼요. 나 바보. 벨크로 아까워 죽겠어. 몇 개 더 졌어, 지금. 어쩐지 여기 뜨더라. 이게 벨크로를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 어우, 딱 맞다. 괜찮네. 아주 괜찮네. 아이, 벨크로 아까워. 자, 앞눈 벨크로 얼마나 많이 버린 줄 아세요, 이거? 아, 바보같이. 설명서 진짜 읽어봐야 되겠다. 제가 다이를 잘한다고 되게 만만하게 봤는데, 아니, 멍청이가 돼버렸어요, 이제. 아, 문제가 생겼지, 뭐야. 짜잔! 보이시나요? 오, 제법 그럴싸해요. 저희가 완전하게 평탄화 작업이 되진 않는데, 저기서 여기까지 대충 한 3, 4cm 정도 이제 평 높이가 약간 기울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누워봐야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누워보겠습니다.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차박할 만 나요. 푹신푹신 합니다. 제가 전에 베라크루즈 같은 경우는 제가 전용 차박 매트 이제 트레이를 짜가지고 했었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도 그냥 잘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나와요. 약간의 기울기는 있지만 차박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저처럼 이렇게 차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매트 혹은 차박 매트를 깔아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GB80,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조만간 이제 질병 사태가 점점 잠잠해지면은 함께 차박 캠핑 떠나보시게요. 오늘 영상 괜찮았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